어떤 이름을 붙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활명순.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기 써있네요. 떡하니 써있죠. 아, 이거는, 아니, 뭡니까? 지금 대본에 우리만 안다고 아, 그러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활명순 맞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배역을 마구마구 소화를 시켜서 바로 소화제 특허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네. 주희 형, 어떻게 생각해요? 네? 심각한 거. 자, 차리고. 자, 심각한 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무단 사용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둘이 좀 말을 마시고 하시죠. 다들 친해지셔가지고요. 아, 좀 잘해보자. 그냥 망해 이러다가 좀 왜 자, 세븐데이즈 때 박희순 씨 그 역할 잊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간디남에서 간통 전문 형사까지 맡았어요. 그 배역에 맞게 소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형사. 대본대로 하면 되죠. 대본대로. 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오. 열심히. 아, 근데 겸손하고. 원래 많이 잘 듣습니까? 예, 잘 듣습니다. 혹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가출하신 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의도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박희순 씨의 연기 정점을 볼 수 있었던 영화 1987 속 감춰졌던 이야기 지금 바로 파헤칩니다. 배우 박희순 로비 사건 빠밤. 맞추셨죠? 자꾸 뭘 하든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하는데요. 역시나 감독에게 배역 로비를 했었다는. 진짜입니까? 소시민 역을 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소시민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로비를 했죠. 그게 네. 통했습니까? CR도 안 먹혔습니다. CR도 안 먹혔나요? 네, 그 감독이 친구였기 때문에. 아, 친구셨구나. 네, 네가 이 악역을 조금 복합적인 그런 악역이니까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예, 하게 됐죠. 이 작품 얘기만 들어도 사실 박희순 씨가 이 작품에 대한 감회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남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체리탄 냄새가 났고 그 청카바 입은 아저씨들이 맨날 그 검문 검색하고 막 몽둥이 들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박희순 씨가 저희 또래가 아니군요.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카바 이런 건 저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네, 서태지 아이들 세대라. 네, 네. 아, 저도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다음은 오늘날의 배우 박희순을 만든 배우 세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봤습니다. 오늘날 박희순을 만든 배우 세력들! 빠밤! 배우 네, 잘 맞죠? 세력들! 빠밤. 오! 저거 바로 앞에서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이거 역시나 감독 인맥이 남다릅니다. 박훈정. 예. 박희순. 예. 혈연 아닙니까, 혹시? 박, 같은 박가예요.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박 씨가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어떡합니까? 예. 엮어봤습니다. 둘이 예. 무슨 관계십니까? 아주 좋은 관계죠. 예. 그, 박희순은 감독 박훈정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약간 돌림받기 편한 배우예요. 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훈정 감독님이 뭔가 박희순 배우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네. 돌려받기 편한 안전 신뢰를 생각보다 또 단가가 예.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번에 박훈정 감독이라는 몇 번째 작품을 하신 건가요? 세 번째죠. 박훈정 감독님의 그 첫 데뷔작 혈투라는 작품 했었고 네. 최근에 VIP라는 작품 했었고 지금 이제 마녀라는 작품